네, 이번 시간에는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미지 방향을 바꾸고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의 테두리를 만들고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로 들어오셔서 관련 자료실 클릭하신 다음에 자, 포토스케이프 다운로드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자료실 들어오시고요. 자, 포토스케이프 다운로드 항목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자, 포토스케이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프로그램, 실행창이 뜨게 되면, 자, 저장하지 마시고 바로 실행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다음 눌러서 동의함 체크하시고, 자,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그룹 생성,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체크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가지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고, 기본 경로에 다음을 눌러서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구글 툴바 인스톨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거는 체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툴바는 체크를 풀어서 설치하지 않도록 체크를 풀어주시고요. 자,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스케이프 설치 완료창이 뜨게 되면은 자, 마침을 누르면 자, 마침을 누르면 자, 포토스케이프 창이 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이렇게 포토스케이프 그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자, 카페에 들어오셔서 관련 자료실 들어오시고요. 자, 여기 포토스케이프 다운로드 자, 누르신 다음에 자, 항목을 클릭하셔서 자, 실행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해보는 거예요. 자, 실행 눌러주시고, 다음 누르신 다음에 동의함. 자, 여기는 다 체크를 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누르고, 자, 요거 구글 아닙니다. 요거 체크 풀고요. 자, 이 툴바 설치 안 하겠다 하시고, 설치. 자, 그리고 실행하기 마침 자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 창이 포토스케이프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 설치를 집에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배우는 과정이 한 이틀, 3일 정도는 포토스케이프 그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집에서도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